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입니다. 제가 지난 4.15 총선에 김해시 을선거구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낙선에 대한 소감도 말씀드리지만 그에 앞서서 제가 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 국민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사실 스튜디오 구축하고 하는데 국민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소리 유튜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출범한 지가 그래 오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약 한 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구독자가 형성됐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선거 치르느라고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고 실제로 낙선 인사보도 그 외에 또 제가 엄청나게 저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께 지금 전화로 때로는 또 방문한 분들 인사드리려고 시간 많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튜브 활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활동을 새로 시작하면서 지난 선거 때 출마하게 된 배경, 이유와 선거 과정에서도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또 선거가 끝나고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나이도 먹었고 뭐 선거에 나서지 않은데도 벌써 뒤에 흰거 저었어요. 흰거 머리 뒤에 흰거 2004년도에 선거 나왔어요. 떨려줘요. 16년 동안 네. 선거에 나선 일도 없고 정당 활동도 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선거에 나선다는 게 굉장히 새삼스러운 일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나이도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나선 것은 저는 정말 모든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자 노력해왔고 또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정립해두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신문명 국가비전 불안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 장기표의 행복정치론, 또 장기표의 정치혁명 이러한 책들은 다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족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치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50여 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루고자 했던 이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이 신생 진보 정당을 건설해 왔는데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생 진보 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는 하늘의 백당입니다. 사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사람도 모이고 또 돈도 모이고 할 텐데
국회의원이 안 되면 당신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안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라. 저는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이 저 마음에 들어서 미래통합당에 참여한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나 이 미래통합당을 저는 개혁해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저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을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정말로 좀 개혁돼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참여하게 됐고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이런 오랜 꿈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미래통합당에 참여해서 김해 시을 선거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김해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나 제가 김해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제가 이 김해를 떠난 지가 60년 가까이 되고 또 서울에서 쭉 활동을 해왔는데 특히 또 김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또 나이 먹어가지고 아, 나 국회의원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염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김해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당연히 서울에서 출마하죠. 그런데 이번에 김해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영호 씨가 선거 그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김해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지역이고 장대표도 고향도 거기니까 김해 출마를 하라고 처음에는 딱 거절했습니다. 무슨 엉뚱 소리 하시느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좀 있으니 또 전화를 와가지고 한참 또 실행을 하다가 하도 그래서 뭐 전화통 흔들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하여 그런 사정을 거쳐서 제가 이번에 김해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뭐 다른 저와 아무 연고가 없는 강원도나 또는 뭐 충청도로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고향으로 출마하러 가는데 그걸 또 기어이 또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또 사실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제가 이 김해 좀 출마하기를 바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제가 이 김해 국회의원이 누군지 시장이 누군지 뭐 여기가 뭐 좋은지 나쁜지 뭐 험지라고 하는데 뭐 험진지 뭐 다만 김해가 옛날 김해가 아니고 아주 정말 대도시가 되었다는 거 또 장류라고 하는데 창원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장류라는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정도 그런 정도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뭐 여기에 전혀 뭐 지역 사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가 한 3월 한 뭐 11개월쯤에 그 공천이 정해졌죠. 공천을 받게 돼가지고 며칠 동안 서울에서 준비해가지고 아마 한 3월 15일경에 아마 김해 내려왔는데 내려왔어도 시장이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랬고 그런데 그처럼 고향에 와서 출마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요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잘 왔다 싶습니다. 정말 참 이번에 제가 이 김해 씨를 김해에서 출마하게 된 게 잘 됐다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환영해 줬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장 대표 잘 왔다. 특히 이 한림 초등학교 동창들. 그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중학교 동창들도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도 못 보던 동창들도 있고, 또 마상공고도 또 뭐 한 50년 뭐, 50한 6, 7년 졸업하고도 못 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왔고, 특히 우리 한림면 사람들은 총출동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잘 되면 뭐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겠습니까? 뭐 덕 볼 게 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뭐 장 대표가 잘 돼야 뭐 한국 정치가 개혁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장 대표가 뭐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는 그런 정도의 인식은 있었겠지만, 장 대표가 잘 되면 뭐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한림면 사람이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우리 진영중학교 동창이니까, 마산공고 동창이니까, 근데 동창으로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국회의원 남은 못하고 정말 그동안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봤는데 못 됐으니 이번에 고향 김해에 와서 한번 잘 한번 해보라.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성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 아니겠습니까? 아무 자기한테 뭐 아무 이해 탓은 없이 그것도 여야가 우리 한림면 사람들요 어떻게 전부 다 미래통합당만 지지하겠습니까? 우리 한림면 사람들 진영중학교 마산공고 중에도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을 초월하고 오직 우리 고향사 우리 동창 저는 장 대표를 지지한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말하면 감정이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 정말 이분들의 그 순수한 그 이 성원에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 전 이분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만은 뭐 낙선 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고향에 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고향 사람들의 또 전폭적인 성원도 받은 것은 이것은 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선거의 당락과 관계가 없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물론 여기다 하나 보탠다면 이분들이 본래 저 선거하는데 뭐 찾아오고 할 때는 무슨 뭐 장 대표가 정치를 하면 뭐 국회의원 되면 국회도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오직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동창. 그래서 왔지만 이분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저 연설을 들으면서 또 왜 장 대표가 뭐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서 더욱더 야 진짜 우리 고향 사람 장 대표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진짜 장 대표가 정치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국회를 그리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것이다 하는 이런 또 확신을 가져가지고 더욱더 저를 정말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어쨌든지 제가 당선되지 못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오늘도 어떤 여체 덕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름이 김만수 씨던가 옵니다. 이번에 우리 장
방호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한번 말을 하다가 막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정말 지금 전폭적인 환영, 성원을 받으면 또 고맙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해서 옛날에도 저 때문에 저희 수배 중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또 겪은 사람이 많습니까? 일군에도 낙선을 해가지고 그분들 안타까움 정도를 넘어서 정말로 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십니다. 아무쪼록 김해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진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말 제가 50여 년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런 나라를 이루고 나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나섰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선한 것이 대단히 또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정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 분들이 동창들 너무너무 많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를 성원한 분들이 고향 분들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장기표 이분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선거운동 하기가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해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후원금도 시끄럽다카라 후원금 모금액 총액이 1억 5천인데 거의 넘을 정도로 나중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받지 못할 정도로 후원금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말 많은 분들은 순수한 성원을 받았고 그것도 제가 낙선한 데 대해서 정말 장기 표시가 당선돼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그 기대는 제가 이분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성원에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도 제가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할 거고 당장은 제가 이 선거 끝났다고 뭐 고향이라 하고 선거 끝났다고 서울로 돌아갈 수 없어서 상당 기간 동안은 미래통합당의 김해시의 말하는 지역 이런 걸 당원협의회라고 합니다. 당원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해에서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 또 중앙정치도 근본적으로 중앙정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특히 또 미래통합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이 새로워지고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게 하는데도 제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보태면 제가 이군에 이제 김해 유권자가 총 한 22만 명인데 투표율이 60% 돼가지고 약 한 뭐 15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한 14만 명 정도가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제가 한 6만여 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선거 기간 동안 조금 보태봐야 한 25일 정도 됐는데 한 6만여 김해 시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저로서는 사실은 과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낙선해서 안타까워하는 점도 있지만 또 저를 그토록 많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한 달만 먼저 일찍
박힘에 왔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분위기가 많이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부정선거 시비가 많습니다. 특히 김해 씨 을 선거구도 문재인 정부의 관심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정이 있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저보고 이런저런 말들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부정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한 재심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하여튼 김해에서 원래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원이 제가 앞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의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